다이어트 1일차. 아침에 나랑 투데이 너츠 먹어줬어요. 냠냠. 점심에 아침에 먹다 남은 나랑 로스트 치킨 서브 먹었어요. 3시간씩 아몬드 브리즈, 4시간씩 퀘스트 프로틴 바. 저녁에는 오이나또 명란 닭가슴살 비빔밥. 냠냠. 식후에는 에사비브 먹었어요. 아빠 발냄새 나요. 그리고 얼린 음식. 1일차 눈바디. 임신한 거 아니고요. 내장지방입니다.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1일차 시작. 출근길에 아랑 바나나 먹어줬고요. 점심엔 냉고기 먹어주고 4시엔 프로틴 과자 먹었어요. 냉동 야채랑 닭소 소세지 같이 볶았어요. 케첩 살짝 뿌리고. 이게 뭐야? 아이스 당근이잖아. 식후엔 에사비 먹었고요. 저녁 운동하러 갑니다. 보조제 먹고 상체 열심히 조졌어요. 헛둘 헛둘 헛. 다이어트 3일차 가보자고. 아침에 매일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안 먹으면 일 못할 것 같아. 집에서 싸온 코스트코 그린 요거트 1분 컵. 그리고 점심에는 참치김밥 먹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기로 합니다. 저녁으로 쿠차라 포장했어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사워크림 대신 그린 요거트 추가하고 흔들어줍니다.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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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짜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운동은 대 못 갔어요. 다이어트 4일차 시작. 아침엔 간단하게 삼김 먹어줬고요. 스벅 트렌타 사이즈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와, 제 손 한 뼘보다 더 커요. 저녁은 다이어트 오코노미야끼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소나 배추 계란 3개, 혼다시 후추 촉촉, 습가줍니다. 속속. 베이컨 조금의 반죽 추가하고 닭가슴살 소세지 추가했어요. 성공. 다이어트에 왜 마요네즈냐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있는 오코노미야끼 소스 뿌려주고 가스오부시로 완성. 맛있게 냠. 맥주 땡겨. 저녁에는 오랜만에 링피트 운동했어요. 달려 달려. 헛. 으짜. 으짜. 다이어트 5일차 시작. 아침에 바나나 오트밀 피넛버터밥 만들어 먹었어요. 바나나 두 개를 으깨어주고 오트밀 한 컵, 피넛버터 두 스푼을 추가하고 잘 섞고 두께감 있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185도로 20분 정도 구워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이랑 피자 먹으러 왔어요. 신상 제로 스프라이트와 함께 퍼팔로잉 세 조각, 피자 두 조각 먹었어요. 회개합니다. 오늘 망했어요. 정신 차려. 그래도 단백질 채소 위주로 먹어줬어요. 오늘은 늦잠 잤어요. 2시쯤 일어나자마자 모래 시켜서 야채랑 회 위주로 먹고 에사비물 한 잔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헬스장 갔어요. 어제 열심히 먹은 만큼 하체데이였는데 스쿼트, 힙스러스트, 레그프레스 해줬고 유산소는 인터벌러닝 30분, 1000개 20분으로 총 1시간만 운동했습니다. 총 430칼로리 태웠어요. 다이어트 9일차 시작. 오늘 아침도 아로 시작하고 점심은 아침에 먹다 남은 아아랑 함께 스벅 루꼴라 햄치즈 샌드위치 먹었어요.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운동 갈겨. 오늘 퇴근길 구름이 너무 그림 같고 예쁘지 않아요? 운동 시작 전에 보조제 먹어주고 오늘 유산소로는 경사 1.6에 30분 정도 걷고 러닝 10분 정도 뛰었고요. 오늘은 PT 하는 날이고 하체 하는 날인데 이너사이 힙 어브덕션. 제발 죽겠어요.
레그컬, 불가리아 스플리트 스쿼트 했고 완벽하게 하체가 조여졌어요. PT쌤은 악마가 분명해요. 집에 와서 마지막 저녁으로 닭구이 세 조각, 현미밥, 갓김치 먹어줬습니다. 다이어트 10일차 시작. 오늘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견과류 먹었어요. 악마의 저 코코지. 오늘은 점심시간에 영어 수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점심 수박 샌드위치 샀어요. 회사 바로 수박 말고 다른 지점 선택해서 더 멀리 걸어서 픽업하는 다이어트 큰 그림. 점심엔 수박 에그 샌드위치랑 아침에 먹고 나면 나와 먹었어요. 단백질 보고 집어왔는데 지방이 더 많네. 수박에서 이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작 전에 저녁이 있었어요. 저녁으로는 안심가스 먹었습니다. 식후에는 양심상 콜드브리 커피 먹었어요. 오늘 저녁 약속도 있고 그날 첫날이라 운동은 스킵했습니다. 빠잉. 다이어트 11일차 하이루. 오늘은 재택근무하면서 아점으로 베이글 샌드위치랑 아아 먹었어요. 3시간식으로는 직장인 생명수 그리고 퀘스트바 쿠키앤크림 먹었어요. 아 진짜 이건 개 존맛탱이에요. 그냥 속새 맛이 나요. 그리고 6시쯤 에사비 먹고 퇴근하고 쉬다가 저녁운동 갔어요. 생리 이틀 차인데 생리 중에는 근육이 약해진다고 해서 근력 말고 유산소만 하려고 합니다. 보조즈냠. 오늘부터 7일간 천국의 계단 50분씩 매일매일 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몸무게 체지방량에 빠지는지 지켜봐주세요. 오늘은 50분 탔고 312칼로리 태웠어요. 천국의 계단 1일차 완료. 등에 땀땀주세요. 운동 후에는 간단하게 이터피 쉐이크 먹어줬습니다. 오늘 몸무게고요. 1000개 챌린지 후 얼마나 빠져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이어트 12일차 시작. 하이루.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블루베리 그린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으로는 양배추 계란으로 만든 오코노미야키 만들어 먹었어요. 진정으로 먹고 싶어서 먹는 진짜 커피 수혈도 해주고 먹었으니 뭐 운동 후다닥 갑니다. 보조즈냠. 오늘은 천국의 계단 2일차. 생일 3일차라 오늘도 유산소만 1000개 7일 하겠다고 선언한 거 진짜 모르고 싶어요. 5일만 할 걸. 속도는 5로 20분, 6으로 20분, 3으로 10분. 총 50분 300칼로리 태웠어요. 저녁에는 보쌈 먹으러 갔어요. 트레이너쌤들이 허락한 외식 음식이에요. 아무래도 단백질이니까. 고기랑 야채 위주로 먹고 국수는 한 젓가락 했습니다. 오늘 하루 끝. 다이어트 13일차 하이루. 일요일 아침 오전에 블루베리 베이글 반쪽, 얼룸베리와 그릭 요거트, 그리고 에사비 간단하게 먹고 뒹굴거리다가 6시쯤 운동 가려고 하는데 이 물벼락을 뚫고 헬스장 갔나 대견해. 보조드냠. 오늘은 천국의 계단 3일차. 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건지. 아 진짜 5일만 할걸. 오늘도 50분 300칼로리 완료. 오늘 저녁으로는 다이어트 마라샹궈 만들어 먹었어요. 다이어터용 마라소스가 있더라고요. 냉털 채소와 함께 단백질로는 닭소 삼겹살 3조각, 스팸 2조각, 관자 새우 2분에 넣었어요. 준비한 재료 볶다가 마라소스 휘리릭 짜주고 저당 굴소스 반 스푼 넣어서 볶으면 끝! 반신반의 했는데 완전 속세의 맛이네요. 이렇게 오늘 일요일도 끝! 다이어트 14일차 하이루. 출근해서 그린 요거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점심은 회사 주변 키핏이란 곳에서 다이어트 김밥 사먹었어요. 김밥은 계란과 당근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건강한 맛이라 스리라차 마요 찍어서 먹었어요. 4시간식으로는 녹차 프로틴볼 먹었고요. 단백질 9.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일어나 저러나 헬스장 갑니다. 천국의 계단 4일차 가보자고. 오늘도 50분 300칼로리 완료. 저녁은 간단하게 참외비 만들어 먹었어요. 현미밥, 참치, 상추에 그리고 명란, 무화당, 저당 고추장이랑 맛있게 냠. 힘들었던 월요일도 드디어 끝. 다이어트 15일차 오늘 아침은 땅콩버터 발라서 베이글 반쪽이랑 아아 먹었고요. 점심은 쿠차라 치킨 샐러드 볼 먹었어요. 3시엔 프로틴바 하나 까먹고 오늘 PT 수업 전에 이터피 쉐이크 먹었어요. 아 이거 진짜 초코우유 맛인데 성분 진짜 좋아요. 오늘은 PT 수업 상체 팔 열심히 조졌고요. 근력 이후엔 1000개 50분 300칼로리 열심히 태웠습니다. 오늘은 오이 명란 두부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유튜버 닥식님이 매일 드시길래 궁금해서 먹었는데 오 이거 진짜 유행할 만하네요. 화요일도 이렇게 끝. 다이어트 16일차 오늘 아침도 땅콩버터 바른 베이글 반쪽이랑 아아 먹었고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제육덮밥 먹었어요. 아니 밥을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매워서 밥을 많이 남겼어요. 3시엔 간단하게 프로틴 쿠키 먹었어요. 또 퇴근하고 운동 와서 보조제 먹고 천국의 계단 50분 간단히 300칼로리 태워주고 집으로 와서 목살이랑 야채 현미밥 조스카 먹었습니다. 수요일 다이어트 17일차. 오늘 아침은 견과류랑 아 먹었고요. 점심은 샌드위치 먹었어요. 얼러브 샌드위치란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어스버거, 치폴레 치킨, 아보카도 샌드위치 동료랑 반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펩시 제로. 4시엔 퀘스트 쿠키맛 프로틴밥 반조그만 먹었고요. 퇴근하고 바로 운동 가서 보조제 먹고 천국의 계단 50분 300칼로리 완료했어요. 7일 챌린지 드디어 끝. 그리고 집으로 와서 저당 고추장이랑 참외뼈 만들어 먹었어요. 식후엔 에사비 먹었어요. 7일 빠짐없이 1000개 탔고요. 첫째 날 몸무게고요. 마지막 날 몸무게입니다. 총 1.2kg 빠졌어요. 지방량은 총 0.6kg 빠졌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이어트 18일차. 오늘 아침도 아아랑 어제 남긴 프로틴밥 반개 먹었고요. 점심엔 김밥, 떡볶이, 순대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엔 회식으로 포도부 보쌈 먹었습니다. 맥주 한 잔. 그래도 운동은 했어요. 숨쉬기 운동. 다이어트 19일차. 토요일 일어나자마자 친구랑 훠궈 먹으러 왔어요. 그래도 저도 양심이란 게 있어서 백탕 위주로 먹었고요.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빙수 먹으러 갔어요. 메론 요거 통통. 네, 회계하러 운동 갑니다. 오늘 간단히 상체 위주로 운동했고요. 시간 대비 칼로리 많이 태울 수 있는 1000개 다시 탔어요. 집에 와서는 에사비 한 잔 먹어주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다이어트 20일차. 오늘은 다이어트 단호박빵 만들려고요. 단호박 2개, 계란 3개 준비해주세요. 그냥 자르면 잘 안 잘려요. 먼저 전자레인지에 3-4분 돌려주고 반으로 뚝 잘라 시도 파내주세요.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저는 예쁜 색감을 위해 껍질도 벗겼어요. 손질한 단호박을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8분 돌려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익은 단호박을 포크로 곱게 으깨주세요. 계란 흰자를 뿔이 생길 정도로 머랭을 쳐주고 단호박 퓨레와 머랭이 꺼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주세요. 저는 제 취향껏 알룰로스 한 바퀴, 시나몬 가루 톡톡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죽을 평평하게 다져줍니다.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10분 돌려주세요. 완성! 꽤 묵직한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다음주 평일 내내 먹어야지. 다이어트 21일차. 오늘 아침 출근길에 콜드브루 마시면서 출근했고요. 사실 이런 날씨에는 전국적으로 공유에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으론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 그리고 하루견과 밤봉지 뿌려 먹었어요. 단맛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룰로우스 뿌려서 먹었어요. 점심엔 샐러드. 아니 근데 단백질량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3배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나서 힐링 타임. 3시간 식으로 어제 만든 빵 먹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 도토리묵, 두부김치, 밥 먹었어요. 단백질 냠. 식후엔 에사비 냠. 내일도 다이어트 계속. 다이어트 12일차. 오늘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 그리고 아 먹었고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간장찜닭 먹었어요. 밥은 현미밥으로 퍼왔어요. 당면만 남기고 다 먹었어요. 3시엔 간단하게 단호박빵 먹고 6시 반 퇴근 전에 닭가슴살 소시지 하나 챙겨 먹었어요. 퇴근하고 운동 와서 보조제 먹고 천국의 계단 30분 상체 운동하고 집으로 와서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어 먹었습니다. 화요일 다이어트 23일차. 오늘 아침에도 그릭 요거트랑 청사과 그리고 아 먹었고요. 점심은 쿠차라에서 치킨 샐러드 볼 먹었어요. 사워크림 빼고 먹었어요. 3시엔 간단하게 견과류 먹었고요. 저녁에는 말복 하루 전날이니 누룽지 백숙 했어요. 다이어터가 백숙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닭육수 두 국자 퍼고 오트밀 3숟갈 넣고 전자레인지 4분 돌렸어요. 닭가슴살만 올리면 끝! 말복에 가족들 백숙 먹을 때 참치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중간 점검. 다이어트 24일차. 오늘은 태풍 때문에 재택근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로 정신 차렸고요. 오늘 아침은 베이글 반쪽이랑 믹스베리, 땅콩버터 그리고 그릭 요거트 먹었어요. 점심에는 간단하게 빵 두쪽이랑 닭가슴살 소시지 하나 먹었어요. 닭소는 간단하게 케첩에 찍어서 먹었고요. 3시 간식은 홍시 한 개 먹었어요. 저녁은 연어 포케 만들어 먹었어요. 현미밥 두 숟갈, 연어 100g, 오이, 아보카도, 롱에 올려서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요. 회사 따른 치고 포켓집 차릴까요? 태풍 때문에 PT를 취소할까 하다가 갔다 왔어요. 보조제 먹고 오늘은 하체 운동하고 천국의 계단 30분 하고 돌아왔습니다. 비 오는데도 운동하러 가는다. 폼 미쳤다. 다이어트 15일차. 출근길에 직장인의 필수 영양소 아아 사가지고 바나나 토핑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었어요. 점심에는 동료랑 콩나물 국밥 먹었는데 단백질 토핑으로 오징어 추가했어요. 계란도 냠.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못 해먹겠어요. 저녁으로 후차라 포장해 왔어요. 사워크림은 뺐고요. 오늘은 스테이크 샐러드 볼 먹었습니다. 밥은 요만치 남겼어요. 아 힘들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뻗어. 다이어트 16일차.
오늘은 여행 가는 날이에요. 광주에 가는 길에 과자로 입혀질까봐 전날 밤에 바나나 오트밀 쿠키 구워서 차 안에서 먹었어요. 근데 이 쿠키 먹은 의미 없죠. 도착하자마자 친구들 만나서 아 들이키고 광주 충장로 맛집 민속촌 갔어요. 저는 갈비랑 냉면 시켜서 먹었는데 최대한 갈비는 야채에 싸서 먹었어요. 다이어트. 그리고 여기에 되게 특이한 메뉴가 있는데 불살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육수에 냉면을 구워 먹는 건데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대요. 신김치랑 양. 그리고 후식으로는 탕후루 먹었어요. 와 저 3년 만에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저녁에 맥문동이라는 곳에 와서 아 마셨어요. 케이크는 구경만 했어요. 이건 짝꿍 음료. 아 여기까지만 했었어야 됐는데 다른 친구들 합류로 술 마셨어요. 전 하이볼 한 잔만 했고 안주는 오징어 한두입 먹었네요. 이래서 다이어트 중엔 여행을 가면 안. 다이어트 17일차 광주 여행 둘째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했고요. 해장하러 와서 돼지국밥 짝꿍이랑 바나나 먹었어요. 친구들은 곱창이랑 국밥으로 낮술을 시작하더라고요. 먹고 나선 후식으로 밀탑에서 과일빙수 밀크빙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급으로 무등산 갔어요. 산장 계곡 근처에서 도토리묵과 백숙 먹었어요. 다이어트들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을 때 운전 기사를 자처한다. 전 물만 먹었어요. 나중엔 파전도 시켜서 먹었네요. 갑자기 말벌이 나타나서 맥주에 풍탕 들어가더라고요. 너도 목이 말랐니? 친구들이 먹은 술. 저희 테이블에 귀여운 고양이 손님도 왔어요. 계곡에 왔으니 시원한 물에 발 담가야지. 이번 여름도 함께 행복했다 친구들아. 다이어트 18일차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에요. 수박티 들려서 콜드브루 한잔 했고요. 가는 길엔 입이 심심해서 육포 두 조각 먹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쪘는지 궁금해서 몸무게 쟀는데 오 0.4kg밖에 안 쪘어요. 게이득.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계속 잤어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일어나서 얼린 홍시 한 개 먹고 저녁으로는 볶음밥 한 끼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선 애사비 한잔 하고 밤 10시에 고민하다 헬스장 갔어요. 보조제 먹고 근력할 에너지가 없어서 천국의 계단만 1시간 탔어요. 총 400칼로리 태웠습니다. 여독엔 유산소지. 다이어트 19일차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아점으로 저당 고추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참외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틸라피아 야채구이 만들어서 가볍게 먹었어요. 후추, 소금, 파프리카 가루, 갈릭 파우더, 레몬즙, 올리브유 뿌려서 틸라피아 시즈닝하고 냉동야채도 간단히 시즈닝해서 180도에서 20분 정도 오븐에 구우면 끝! 닭가슴살 질렸을 때 단백질 섭취에 틸라피아 완전 강추예요. 식후에 내사비 마시고 마지막 연휴인 오늘은 푹 쉬었습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31차 출근길에 아사서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트 바나나 케이크랑 먹었고요. 아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점심은 비빔밥 먹었어요. 이명웅 히어로 카페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밥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또 와야지. 3시간씩으로는 바나나 오트밀 쿠키 먹었고요. 저녁 운동 와서 보조제 먹고 오늘은 1시간 상체 운동하고 30분 천국의 계단 타고 와서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다이어트 31일차 아침으로 간단히 콩물 먹고 출근길에 아아 사 먹었어요. 오늘도 히어로 카페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오므라이스 먹었는데 진짜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겼어요. 식후엔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주는 새우 샌드위치 반개랑 콩물 먹었어요. 오늘은 헬스장 가기 싫어서 집에서 링피트 했어요. 정말 다양한 동작들이 있는데 동작을 할 때마다 몬스터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뒤자리 걷기, 허리 스트레치, 에어로빅 동작, 복근 운동, 팔 쏘기, 대망의 운동 스쿼트. 레벨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무브가 추가되는 시기예요. 45분 운동하고 176칼로리 태웠어요. 링피트 사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 32일차 오늘도 출근길에 아 충전했고요. 점심으로는 회사분들이랑 돈가스 먹었어요. 딱 밥만 먹고 양배추만 먹고 밥은 안 먹었어요. 돈가스 먹고 친구가 선물해준 카테킨 죄책감에 털어놓고 저녁엔 운동 가기 전에 계란 두 개 먹었어요. 보조제 먹고 오늘은 기다리던 하체한 날 레그프레스, 레그컬, 스쿼트 그리고 스쿼트 점프로 조졌고요. 유산소는 1000개 30분, 사이클 20분 돌렸어요. 돈가스 다 태워! 아 왜 오늘 하체 운동했는데 내 팔이 더 두꺼워 보이는 거지? 사실. 다이어트 33일차 오늘 아침 아점으로 비빔면 만들어 먹었어요. 콩 담배면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식감이 꽤 만족스러워요. 추천. 오후에는 코스트코 장 보고 왔어요. 뭐 먹지? 거기 아니야. 푸드코트에서 과일 샐러드랑 살사랩 사가지고 왔어요. 항상 피자 먹다가 샐러드 사왔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사랩이 기대 이상이에요. 피자 생각 안 나. 오후엔 운동하러 와서 보조제 먹고 팔운동 했어요. 5개 동작으로 30분 가볍게 근력하고 유산소는 유튜버 그레스님 4km 공봉 유산소 보면서 다 같이 달렸어요. 이거 보면서 달리면 3, 40분 후딱 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 20분 헬스장 닫기 전까지 했어요. 다이어트 34일차 오늘은 다이어터를 위한 코스트코 추천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 다른 그릭 요거트에 비해 성분이 진짜 좋아요. 단맛이 전혀 없어서 과일과 그래놀라 곁들여 먹기 딱 좋아요. 두 번째는 수지스 페퍼콘 닭가슴살. 제가 드디어 정착한 닭가슴살이에요. 데울 필요 전혀 없고 뜯어서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세 번째 워터보이드 베이글. 두 개에 6,990원으로 가성비도 좋아요. 한 개당 지방 1%, 단백질 11g 정도 들어가 있어서 성분도 괜찮아요. 반 잘라서 유산지 껴서 냉동 보관하면 바로 에어프라이에 구워 먹기 짱 편해요. 네 번째 CJ 더 건강한 닭가슴살 소세지. 제가 진짜 다양한 브랜드들 닭소를 먹어봤는데 보통 소세지랑 비등할 만큼 맛있어요. 다섯 번째 틸라피아. 이건 흰살 생선인데 닭가슴살 질릴 때 종종 먹어요. 민물 생선이라 흙맛이 난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소금 후추 간하고 레몬즙 살짝만 뿌리면 괜찮아요. 여섯 번째 애플 사이다 비네거. 제가 진짜 자주 먹는 식초인데요 물에 그냥 희석해서 먹고 있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준다고 하네요. 단맛은 전혀 없고요. 맛은 그냥 식초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트코 제품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다이어트 35일차. 오늘 아침은 청사과에 더치커피 먹었고요. 점심은 또 비빔밥 먹었어요. 점심 먹고선 아 한잔하고 힐링타임. 아 미팅 들어가기 싫다. 미팅 이후엔 기빨려서 믹스너츠로 충전하고 저녁 운동하러 가면서 너무 배고파서 길 프로틴 바 했어요. 단계만 먹었고요. 보조제 먹고 오늘은 상체 운동했어요. 무게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저녁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냉동김밥 먹었어요. 전자레인지 3분만 땡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더라고요. 단백질도 11g 정도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낮고 굿! 월요일도 끝! 다이어트 36일차. 오늘 아침은 어제 먹던 남긴 프로틴 바 반개랑 아 먹었고요. 점심에는 영어 수업 있어서 간단하게 서브웨이 피가 있어요. 비트빵에 로스트 치킨, 절임류 채소 빼고 머스터드 후추 뿌려서 먹었어요. 냠! 3시간식으로는 제로젤리 먹었어요. 칼로리는 잘 모르겠고 그냥 맛있는데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샤브샤브 먹었어요. 고기도 준비하고 아 오늘 되게 에너지가 없었는데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 먹으니까 기분이 충전되더라고요. 죽이나 국수가 아니면 샤브샤브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다이어트 37일차.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랑 아 먹었고요. 점심은 쿠차라 가서 다이어트 조합으로 먹었어요. 퇴근 이후에 운동 가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어우 그대로 집에 갈 뻔했어요. 보조제 먹고 복근 운동을 많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복근 운동 5동작 했고요. 유산소 1000개로 250칼로리 태우고 저녁으로는 육회 간단히 시켜 먹었어요. 프로틴 야미. 아 마라탕 먹고 싶다. 다이어트 38일차.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오나오랑 아 먹었고요. 점심은 베이글 반개에 저지방 햄, 치즈 끼워서 먹었어요. 간단한 조합인데 진짜 맛있어요. 4시간식으로는 바나나 한 개 먹었고요. 퇴근 전에는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챙겨 먹고 운동하러 왔어요. 오늘은 하체데이, 데드리프트, 런지, 힙스러스트, 그리고 크런치로 마무리했어요. 유산소는 30분 인터벌 달리기로 끝. 드디어 5주차 인바디테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계속 다이어트 39일차. 오늘 아침은 베이글 샌드위치에 아 먹고 점심은 동료들이랑 중국집 가서 야채가 가득하고 새우 고기 토핑 있는 중화비빔밥을 먹고 밥은 남겼어요. 4시에 바나나 간단히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게살 오트밀 죽 만들어 먹었어요. 오늘 불구미니 클럽 가요. 헬스 클럽.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깨 위주로 다섯 동작으로 근력하고 유산소는 1000개 1시간 348칼로리 태웠어요. 5주차 인바디 공개합니다. 이런 하락은 나에게 락이지. 다이어트 41차. 오늘은 밀가루 들어가지 않는 다이어트 팬케이크 만들려고요. 먼저 오트밀 종이컵으로 한 컵 반 분량 블렌더에 갈아 준비해주세요. 바나나 두 개 포크로 잘 으깨어주고 계란 두 개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반죽에 갈은 오트밀 가루, 베이킹 파우더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추가해주세요. 취향껏 시나몬 가루, 알룰로스 한 바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구워줄게요. 후라이팬에 기름 묻힌 키친타월로 닦아주시고 반죽을 적당량 부어 약불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전 총 5장 겹겹이 쌓아서 메이플 시럽 뿌리고 베리를 곁들였어요. 예쁘게 데코해서 먹으니 디저트 먹는 기분이에요. 빵이 땡기는 다이어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